어때요? 번가! OXT! 건강 OX 퀴즈는 의사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문제를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O 혹은 X쪽으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총 세 문제를 풀어본 후에 최종에 남는 분들과 함께 행운의 박을 터뜨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운의 박이 터져야 이번 2단계 최종 도전 성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익한 건강 문제를 내주실 의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염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민혁입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정말 반갑고요. 네. 오늘 어떤 문제 내주시겠어요, 선생님? 오늘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이 병에 걸려서 고생할 수 있는 쯔쯔 가무시 병에 대해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야, 얼마나 이 병이 아프면 쯔쯔, 어머, 쯔쯔쯔 이렇게 하잖아요. 쯔쯔 가무시 병. 혀를 차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자, 쯔쯔 가무시 병, 정말 가을철에 좀 많이들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보도가 많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자, 예.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죠. 네. 선생님, 문제 주세요. 쯔쯔 가무시병은 주로 가을철에 발생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스톱! 자, 세 명만 X로 오시고. 거의 석당리 어르신들은 다 오로 가셨습니다. 단출하게 세 분 남았네요. 근데 나는 저 네. 우리 어머님 따라서 네.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아닌데 사계절 내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워낙 확신하셔가지고. 자, 근데 저한테 가을철에만 많이 저 방송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네. 맨날 두꺼운 옷 입고 돗자리 깔고 그렇게 앉으라고 맨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나갈 때는. 아, 어쨌든 야외 활동에 네. 나가서 오. 나간다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게 네, 이것이다. 네. 사계절 내내 걸릴 거 아니면 주로 가을철에 많이 걸릴까요? 선생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오!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아, 어디 꽃놀이라도 가셔야겠다, 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탈락되셨어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쯔쯔 가무시병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맞네요, 선생님. 그, 어머니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가을철에만 발생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주로 가을철에, 이 환자분들이 95% 정도는 주로 가을철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문제는 주로 가을철이기 때문에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선생님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쯔쯔 가무시병은 예방주사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스톱! 어우, 반반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반 정도로 네? 나눴는데, 그래도 있다 쪽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의학이 네. 발달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요즘 웬만하면 다 예방주사가 있는데, 진짜. 찌찌 가무시병도 예방주사가 있겠죠? 네. 맞아보셨어요? 예. 네? 맞아보셨어요? 그러셨구나. 아니, 그래도 정답이네. 맞습니다. 한번 알으셨고. 알았어요. 아, 걸리고 나서 주사를 맞으신 거죠? 네. 그럼 봐요. 네. 아니, 그러면은 X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럼, 오죠, 자, 뭐. 그러면은, 네. 윤천수 아버님. 네. 잠깐요. 아니, 근데 뭐 네. 아버님, 뭐 예방주사를 맞으신 분이 계시는데 X가 이게 정답일까요, 과연?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없다. 예, 없습니다. 쯔쯔 가무시병은 없다. 우리 어머니가 예방주사가. 맞으신 주사는 그 뭘까요? 독감주사 맞으셨는데 잘못한 거 아니에요? 킬라처럼 네. 그 하는 그런 뿌리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예방주사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아, 기피제. 기피제 거. 같은 예, 거 예. 있다. 아, 아니 근데 말씀이군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뭘 맞으신 거예요? 주사를. 아니, 그게 어머니, 참 궁금하네. 저 아버님 없다는데요? 예방주사는? 아이 몰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어머님이 맞으신 거는 예방주사일까요? 딴 주사일까요? 그러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쯔쯔 가무시 병원 예방주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예, 정답은 X입니다. X! 없군요. 네. 어머니, 윤덕분 어머님이 맞으신 거는 독감주사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쯔쯔 가무시 병원
예방주사가 없는 거네요. 그렇군요. 네, 아버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째째 가무시병은 예방주사가 없어서 일하실 때 옷에다가 기피제를 바르시는 게 필요하고 또 긴 토시나 긴 바지를 입고 또 바지 아랫단은 양말 안에 넣어서 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는 게 필요한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세 번째 문제는 쯔쯔 가무시병을 일으키는 진드기 유충은 눈에 보이고 물린 것을 느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5, 4, 3. 아이고야, 아무도 미동도 없으시네. 2, 1, 쏙. 아니, 그러면 다들 X인 거예요? 5면은 할 수 없죠. 아... 자, 그럼 내려놓는다. 바로, 그럼 정답 들어볼까요? 네, 그러죠. 자, 과연 쯔쯔가무시 유충은 눈에도 안 보이고 물린 것도 모를까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정답은 X입니다. X!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야, 천만다행입니다. 네. 아니, 그럼 쯔쯔가무시병을 일으키는 그 유충은 눈에 안 보입니까?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살인진드기라는 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작은 소참진드기는 눈에 보여서 그 가끔 어르신들이 진드기에 물린 상태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또 진드기를 잡아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쯔쯔가무시병은 워낙에 크기가 작은 그 진드기 유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물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실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한 거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생존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래도 오늘 우리 석당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의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OX 퀴즈. 의지의 행운의 방만 터뜨리면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네. 시간은 60초고요. 60초 안에 행운의 방을 터뜨려주시면 이번 단계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존하신 분들 준비하시고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화이팅! 준비 시작! 와우! 진짜 무섭게 날아옵니다. 오, 진짜 무섭게 날아옵니다. 자, 석당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한 건강 OX 퀴즈 도전 성공! 성공!